하면서 죽었다자말로 정말 녀석은 요 달콩이 때문에 이곳에 망부석 해가 된 걸까? 그러니까요. 하지만 잠시 후 달콩이와 아주머니가 자리를 떠나는데도 따라가야죠. 그냥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가는 모습만 지켜보는 백구. 아니, 달콩이 아니에요. 그리고 시선은 다시 차동으로 아파트 저 위로. 엉덩이도 다시 그 자리에 고정이다. 그렇게 다시 또 207동 아파트 앞 망부석 해로 돌아온 백구. 좋아하는 이성 때문도 아니라면 대체 저러고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? 고개 아프겠어요. 녀석의 시선을 끌만한 뭔가가 있진 않을까? 다시 한번 천천히 아파트를 살피던 그때 제작진 눈에 띈 건 8층 베란다에 널려있는 하늘색 이불 한 채. 설마 이 녀석 저 이불을 저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. 야, 하지만 그윽해요. 네, 또 모른다.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제의 이불을 한번 걷어보기로 했는데 과연 녀석의 반응은? 반응은? 어? 녀석 고개를 내린다. 뭐야, 이불 때문인가 했더니 다시 또 고개를 번쩍 들고 어딘가를 올려다보는 모습. 아, 이럴 때 물어볼 수 있어요. 하늘색 이불은 사라졌지만 녀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음. 또 하염없이 어딘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. 짝사랑 때문도 아니다. 그렇다고 뭔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. 그렇다면 녀석은 대체 뭘 저렇게 애 같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. 녀석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주로 보는 곳은 8, 9, 10층 부분.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. 녀석이 늘 보는 이곳에 혹시 녀석의 주인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? 다 물어봐야겠네요. 다시 또 당장 확인 작업에 나선 제작진. 이 아파트 8, 9, 10층을 중심으로 녀석의 주인을 수소문해보기로 했다. 모르는데? 잘 모르는데? 모르는데? 잘 모르는데.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을 모른다거나 빈집이 대부분. 녀석의 주인은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. 야, 모르시고요? 모르지. 아는 것도 뭐.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, 어디서? 못 들었어. 주인은 없어요, 현재 전체. 그냥 떠돌이 개지 뭐. 주민들 사이에선 그저 떠돌이 개로만 알려진 녀석.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건지.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. 그 목소리를 듣더니 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백구. 녀석이 향한 곳에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. 그리고 능숙하게 간식을 받아 먹는 모습. 아, 강아지 간식인데요? 아, 강아지 간식이요? 예예, 저희 집도 강아지 키우고. 왜 안 먹을 거야? 간식 주니까 이제 잘 따라와요. 근데 이렇게 만지게 한다든가. 그리고 사람 어른 되게 무서워요. 남자 어른 무서워요. 떠돌이개 같으니까 이제 예. 제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좀 아는 시골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예. 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.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에게조차 절대 곁을 내주는 법이 없다는 녀석. 그렇게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난 후 녀석이 달려온 곳은 또 그 자리. 그런데 하고 마는 자리 중 녀석은 왜 저 자리에만 유독 집착을 보이는 걸까? 차도 왔다 갔다 해서 위험하겠어요. 그 자리에 낯선 물건을 가져다 놓아봤는데 자기 자리에 낯선 인형을 발견한 백구. 조용히 인형 옆으로 오더니 일단 방울소리 한번 놀라고 이게 아군이야 적군이야 골똘히 정체를 살피다가 이내 경계를 푼 듯 인형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처음 본 인형이랑 사이좋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. 야, 왜 그럴까요? 너무 궁금합니다. 하지만 그렇게 종일 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 보니 만성 피로는 당연지사. 목도 아프고. 아주 눈꺼풀이 천근 만근이다. 그렇게 한참을 졸던 녀석.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급히 또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한다. 갑자기 어딜 가나 했더니 어라? 한쪽에서 놀고 있는 백구 발견. 그런데 사람들한텐 통 곁을 내주지 않는다는 녀석이 애들이 만져도 가만히 있다. 심상치 않은 스킨십. 혹시 너희들이 이 백구 주인이야? 버려진 강아지. 버려진 거 같아. 멍멍아. 그럼 얘네들이 돌봐줄 거야? 네.
그런데 알고 보면 백구가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데.